자, 다음 128번 독해입니다. 미국 부모님들은 너무나도 전념한대요. Devote oneself to 죠. 어디 어디에 전념하다. Devote oneself to에서 oneself가 주어로 가서 수동태 to 뒤에 온 겁니다. 자, 미국 부모들은 너무나도 전념한대요. 그들 아이들에게 소대꾸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종종 비난받아요. 아이 중심의 문화를 만든다고 말이죠. 뭐 우리 부모님들만 그런 게 아니네요. 미국 부모들도 그렇죠. 그들의 야망은 좀 더 자주 연관되어 그들 아이들의 삶과 그들 자신의 삶보다 말이죠. 그죠? 우리 부모님들 똑같죠? 이런 이유로 부모님들은 자주 turn to, look to, resort to, have recourse to. 의존하죠. 의존해요. 전문가들이 쓴 글에 예를 들면 소아과 의사,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왜요? 아이 기르는 거에 조언을 위해서 말이죠. 지식이 종종 초래한 것처럼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미국 사회에 그런 것처럼 부모들도 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들 아이들에게 많은 기회를 as is possible 가능한 한 많은 기회를 무슨 기회? 기술과 관심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은 다 그런 거예요. 다 같은 거죠. 전형적인 중산층 아이는요, 엄청난 분류의 교육학적 장단감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종류의 장난감을 다 갖고 있다는 거고, 그런데 그 장난감이 에듀케이셔널 한 거라는 거죠. 에듀케이셔널. 그냥 막 놀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리고 체육 장비도 가지고 있어요. 그가 학교에서 잘 하도록 돕기 위해서. 그는 또한 받을지도 몰라요. 자신의 방을. 여기서 희는 전부 다 아이입니다. 아이. 어셋오브 1년의 백과사전도 받고요. 그리고 만약 필요하다면 과외 수업도 받는 거죠. 지금 다 is given 받는 겁니다. 자,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미국 부모와 한국 부모의 태도 사이에 그들의 아이를 향한.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다 똑같은 거다. 뭐 너무 쉬워서. 자, 128번 일치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데에는 미국과 한국이 상당히 똑같다고 했고요. 2번 미국의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 매우 헌신적이다. Be devote to 첫 번째 문장을 그대로 쓰고 있죠.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미국 사회에서 의미 있는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은 자본과 기술이 아니라 지식이죠. 이제 다섯 번째 줄 as knowledge죠. 4번 미국의 부모들은 자녀 중심의 문화를 창조하기 때문에 be accused of라고 했어요. 비난받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 정답은 2번이고 자 129번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전형적인 중산층 자녀들은 다양한 교육용 장난감이나 운동기구를 가지고 있다. 2번 미국의 부모들은 자신들보다는 자녀들이 생애에 더 야심적이다. Ambitious. 3번 미국의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전문가들이 글을 읽는다. 정답은 4번이죠. 과외 공부 한다고 얘기를 했죠. 자 130번 본문은 1번 아이를 가르
기르기 위한 조언을 위해서 전문가가 쓴 글이다. 2번 미국 부모의 교육에 관한 글이에요. 3번 지식 더 의미 있는 삶을 위한 미국 사회에서. 4번 미국 부모의 태도에 대한 글, 그들 아이들을 향한. 그렇죠?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빨리 풀었죠? 자, 다음 두 달러짜리 질문이고요. 131, 132. 그런데 문제가 두 개뿐이 없어요. 두 번째 문장, 첫 문장이 항상 중요하다 그랬죠. 두 달러짜리는. 그런데 두 달러짜리 두 번째 문장 첫 번째 줄을 뭘로 시작하죠? 벗으로 시작하죠. 그럼 벗에 빨간색 해야겠죠? 줄. 아니, 형광색. 형광색. 동그라미. 그러면 첫 번째 단락은 빨리 읽어도 좀 편하게 읽어도 괜찮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왜? 첫 문장을 뒤집으면서 중요한 문장을 두 번째 단락에 쓰고 있으니까. 그치? 자, 그럼 첫 단락 봅시다. 기본적인 주제는 대비의 부분이에요. 지적 자유. 딱 바로 지적 자유. 보겠어요? 키워드겠네요. 그렇죠? 지적 자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디에? 인간 사회에. 하이픈이 나오네. 그러니까 지적 자유에서 자유의 패러프레이징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 자유, 앤드 자유. 1번. 2번 and 예, 이 and가 아니네요. 그죠? and 3번 이렇게 되어 있죠. 지적 자유에서 자유의 패러프레이징. 자, 핵심어는 지적 자유죠. 당연히. 그럼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 자유일 텐데요. 자, 그러면 그 지적 자유가 어떤 자유일까요? 첫 번째 프리덤 뭐죠? 정보를 얻고 분배할 자유. 두 번째 자유에서 오픈 마인디드. 자, 이 오픈 마인디드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마음을 활짝 엿. 개방적인. 그렇죠. 허심탄, 탄회한. 탄회한. 허심탄회한이라고 읽어주는 게 가장 좋은 뉘앙스입니다. 오픈마인디드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허심탄회하게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 마음 다 까놓고 얘기해보자는 얘기죠. 그치? 앞으로는 이렇게 하세요. 자, 그럼 두 번째 자유. 허심탄회하고 두려움 없는 토론을 할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토론을 하면서 누군가 눈치를 보면 안 되잖아. 어, 내가 이 말 했는데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세 번째 자유인데요. 오피셜덤. 요거는 뭐냐 하면 그냥 관료주의라고 생각하면 돼요. 관료주의. 됐죠? 뷰로크라티. 관료주의 어감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앤드 프레주디스. 앤드와 연관되어 있는 게 프레주디스인 거야. 항상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세요. 자, 세 번째 자유는 관료주의와 편견에 의한 압박으로부터의 자유죠. 이 세 가지 자유가 보장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쵸? 트라이너티, 삼위일체죠. 이 삼위일체가 뭡니까? 위에서 얘기한 세 가지 자유겠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형상태 사상의 자유 그대로 내려오세요. 인텔렉츄얼에서.
이 삼위일체의 사상의 자유가 유일한 보장이래요. 뭐에 맞서? 대중의 미스, 통념이죠. 통념들에 의해 사람들이 감염되는. 거기에 맞선 유일한 보장책이래요. 매스 미스, 대중 미스. 뭐 매체라고 해도 되겠죠. 매스를, 그러니까 매스를 매체라고 하면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갖는 통념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치? 미스는 잘못된 통념이잖아요. 그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퍼지면서 감염시킬 수 있는 건데, 그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보장책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거다 라는 거네. 그래서 프리덤 오브 서트에 형광펜 한 겁니다. 그리고 인텔렉추얼 프리덤에서 화살표가 왜 내려왔는지 알겠죠. 이걸 핵심으로 잡고 가야 되는 거야. 사상의 자유, 이게 유일한 보장책이다 라는 게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봅시다. 아직 안 끝났네. 다 했죠? 그렇죠? 대중들이 갖고 있는 통념의 부연 설명이죠. 위치 이하. 자, 위선자와 배반하는 위선자들과 데모거그. 데모거그, 우리 배운 단어죠. 선동가. 그죠? 어휘 시간에 선동가들, 이런 사람들 손에 있대요. 이 매스 미스가. 그런데 그게 can be transformed, 변형될 수 있다는 거죠. 뭐로? 유혈의 독재로 말이죠. 그래서 이걸 막을 수 있는 건 뭐뿐이다? 사상의 자유뿐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사상이 자유로워서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토의할 수 있다면 독재로 갈 일은 없겠죠. 그치? 자, 사상의 자유는 유일한 보장책인데, 뭐에? 과학적, 민주적 접근의 실행 가능성의 보장책이에요. 뭐로? 어디에 가는 접근이냐면, 정치, 경제, 문화로 가는 접근이에요. 자, 그러면 첫 단락은 형광펜 한 거만 기억에 남으면 되는 거죠. 그쵸? 이 두 가지만 기억에 남으면 되는 거야. 자, 법부터 이제 잘 봐야 됩니다. 빨간색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러나 사상의 자유는 세 가지 위협하에 있어요. 현대사회에서. 그러면 첫 단락은 사상의 자유의 특성이겠네요. 그쵸? 아니면 사상의 자유의 필요성, 보장책이니까. 그럼 두 번째 단락은 위협이겠죠. 그러면 1번 문제. 131번 문제. 대의를 쓰면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대의. 꼭 필요한 사상의 자유. 이게 첫 단락입니다. 그죠? 필요성. 그러면 어디서 필요하다고? 인간 사회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글의 대의를 쓰세요. 131번은 인간 사회에 꼭 필요한 사상의 자유에 대한 위협. 물론 이제 이렇게 첫 단락, 두 단락을 1번 답으로 이렇게 쓰면 가장 좋은 답이 되겠죠. 그치? 원래 정답은 자유까지만 나와 있어요. 인간 사회에 꼭 필요한 사상의 자유. 하지만 우리는 좀 더 써도 되죠. 위협까지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 사회에 꼭 필요한 사상의 자유에 대한 위협. 그치? 이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131번. 아무튼 131번 문제는 사상의 자유만 들어있으면 맞는 거로 채점을 해줍니다. 대의 핵심어만 들어가 있으면.
자, 보자. 세 가지 위협이 있는데, from 첫 번째죠. 대중문화의 아편성. 그러니까 마약처럼 나쁜 건 빨리 퍼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from 겁 많고 이기적이면서 편협한 마음을 가진 이데올로기들. 또 and 세 번째 from은 뭡니까? ossified 딱딱하게 만들다죠. 원래 경화시키다니까. 그치? 경화시키다는 딱딱하게 만들다잖아. 그래서 딱딱해진 경화된 독단주의죠. 도그매틱이 독단적이잖아. 독단주의죠. 관료주의적 과부정치화. 그게 제일 좋아하는 무기. 즉 그게 뭐냐면 이데올로기의 검열. 이거의 독단주의라는 거죠. 이 세 개가 위협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주면, 그죠? 잘못하면 대중문화 속에 나쁜 사상도 아편처럼 퍼질 수 있고, 두 번째,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주면 겁많고 이기적이고 편협한 이데올로기가 판칠 수 있다. 세 번째,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주면 경직된 독단주의가 판친다. 이거네요. 그죠? 자, 대어포 빨간색으로 네모 쳐야죠. 대어포를 보면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중하반부 인과연결사. 중하반부 인과연결사죠. 요지주장 암시표현입니다. 요지주장 암시표현. 그러니까 대어포 이하에서 필자의 생각이 드러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결론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대어포 이하에서. 자, 그러므로 사상의 자유는 요구하는 거죠. 모든 생각과 정직한 사람들이 방어를 요구하죠. 무슨 말이에요? 위에 프롬의 세 가지 위협이 있었죠. 여기서부터 사상의 자유를 지키려면 결국은 모든 생각과 정직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길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건 바로 임무인데, 무슨 임무냐? 인텔리전시아, 지식계급이라고 하는데요. 지식계급을 위한 임무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계층을 위한 임무예요. 특히 가장 적극적이면서